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잠언 영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nit 100, Let's be filial, 효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Unit 101, He observes everything, 그분은 모든 것을 지켜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잠언 10장 3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버전으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Yahweh will not allow the soul of the righteous to go hungry, but he thrusts away the desire of the wicked. Yahweh will not allow the soul of the righteous to go hungry. 여호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allow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뒤에 to 보이죠? 그래서 누가 뭐 하도록? The soul of the righteous, 의로운 사람의 영혼이 to go hungry. Go hungry 하면은 굶주리다, 배고프다라는 뜻인데요. 의로운 사람의 영혼이 굶주리고 배고파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굶주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었고요. But he thrust away the desire of the wicked. 하지만 그는, 즉 여호와는 thrust away. 자, 이 단어도 한번 했었는데요. thrust away는 쫓아내다, 밀어젖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The desire of the wicked. 사악한 사람들의 desire, 열망, 갈망, 욕망 이런 것들을 밀어젖히시고 쫓아내신다라는 거죠. 역시 대비가 되고 있죠? 의로운 사람들, 굶주리고 배고픈 거 허락하지 않으시고 사악한 사람들의 소욕은 물리치시고 쫓아내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작은 단위와 긴 단위로 나누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단위로 Yahweh will not allow the soul of the righteous to go hungry. But he thrusts away the desire of the wicked. 전체 말씀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Yahweh will not allow the soul of the righteous to go hungry, but he thrusts away the desire of the wicked. 개역 한글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Yahweh will not allow the soul of the righteous to go hungry.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But he thrust away the desire of the wicked.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ahweh will not allow the soul of the righteous to go hungry, but he thrust away the desire of the wicked. 다음은 BB 버전. The Lord will not let the upright be in need of food, but he puts far from him the desire of the evildoers. The Lord will not let the upright be in need of food. 주님은 뭐뭐 하게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역동사 앞에 not이 붙었고요. 목적어는 the upright,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는 be,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쓰죠. 그 전에 be in need of라는 수거부터 보겠습니다. Be in need of 하면은 뭐뭐가 필요하다, 뭐뭐를 필요로 하다라는 말인데요. Be in need of help 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거고 지금은 음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the upright, 의인이 올곧은 사람, 의인이 음식이 부족해지고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주님은 허락하고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But he puts far from him the desire of the evildoers. 하지만 그분은 put 다음에 목적어가 뒤에 나왔어요. The desire of the evildoers. 이 부분을 어떻게? Far from him. 그에게서 멀리 떨어진 상태로 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The desire of the evildoers. Evildoers 많이 했었죠. 악인, 악당이라는 말이었는데 악한 자들의 갈망, 소욕, 욕망 그런 것들을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둔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봤던 치워두다, 물리치다. 그렇게 의역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연습을 하겠습니다. 작은 단위로 The Lord will not let the upright be in need of food. But he puts far from him the desire of the evildoers. 전체 말씀 듣고 연습하겠습니다. The Lord will not let the upright be in need of food, but he puts far from him the desire of the evildoers. 역시 한글과 영어로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The Lord will not let the upright be in need of food.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But he puts far from him the desire of the evildoers.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Lord will not let the upright be in need of food, but he puts far from him the desire of the evildoers. 버전별로 비교를 해보면 웹 버전에서는 Yahweh will not allow the soul of the righteous to go hungry. 그랬다면 BB에서는 The Lord will not let the upright be in need of food. 웹 버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allow to 구문을 써서 의인들의 영혼이 배고파지고 굶주리게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 BB에서는 주님은 의인이 음식을 필요로 한 상태로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같은 의미고 But he thrust away the desire of the wicked 이거를 But he puts far from him the desire of the evildoers thrust away가 물리치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사악한 사람들의 욕망을 물리치신다. BB에서는 그분은 악한들, 악당들의 갈망과 소욕을 그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두신다. 그러니까 치워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BB 버전을 영국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였죠? He observes everything. 그분은 모든 것을 지켜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모두 관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의인은 뭐 먹고 살지? 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먹는 기쁨은 정말 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요. 그리고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 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야간 대리운전까지도 부업으로 하려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처럼 절대 자식을 배고프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반면 악한 자들의 욕망은 하나님이 결국 thrust away, 물리치고 치워버리십니다. 현재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신기루이고 허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음식이 필요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더 나누기 위한 그런 의인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더 지혜로워지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Lord will not let the upright be in need of food, but he puts far from him the desire of the evildoers.